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86mm, 하이트는 261mm로 설정하고 레솔루션은 100, 컬러 모드는 CMY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스 패널의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여 풀어줍니다. 작업창에서 그리드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픽셀스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그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가줍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레이어스 패널에 그리드 레이어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켭니다. 작업창에서 회전 배경과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레이어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이때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말풍선과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크기 W 100%, H 100%를 확인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말풍선으로 변경합니다. 요술램프를 클릭하고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에 붙여놓은 후 100%를 확인하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이름을 요술램프로 변경합니다. 날개 도형을 선택하고 기준선과 함께 선택해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이름을 날개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배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전경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레이어 1의 위치를 배경 레이어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그라디언트로 입력하겠습니다. 전경색을 C10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2를 더블 클릭합니다. 옵션 바에서 클릭 투 에딧 더 그라디언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에서 프리셋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페런트를 선택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하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배경을 만듭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여 레이어 이름을 하단 띠로 변경합니다. 렉탱글 마키 툴을 선택하고 아래쪽을 드래그합니다. 반경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고 어린이 메뉴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클릭하여 어린이의 외곽선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펜툴로 모든 선택이 끝나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가장 위쪽으로 옮기고 이름을 어린이 1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말풍선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어린이 1 레이어 위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어린이 2.jpg를 불러옵니다. 매직 완두2를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런스를 20으로 설정합니다. 핀 바탕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채 빈 공간까지 빈틈없이 선택합니다. Select Inverse 메뉴를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후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붙여놓고 Ctrl-T를 눌러 크기, 회전 등을 수정합니다. 이름을 어린이 2로 변경합니다. 위치를 어린이 1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다시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어린이 3.jpg를 불러옵니다. 매직 완두 툴로 핀 배경을 선택하고 Ctrl Shift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후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Ctrl T를 눌러 위치와 크기 등을 수정합니다. 이름을 어린이 3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모자 대형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이름을 모자로 변경하고 가장 위쪽으로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옮기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흔별을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크기와 회전 등을 조절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작은 별들을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고 Ctrl V를 눌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름을 각각 큰 별, 작은 별로 입력합니다. 큰 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Styles Out Glow를 선택합니다. 색상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스프레드는 9%, 사이즈는 27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C0, M100,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일립스 툴을 클릭하고 적당한 위치에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원을 그린 후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숫자 2를 입력한 후 윈도우 캐릭터 패널에서 색상은 흰색, 적당한 폰트와 적당한 크기로 입력한 후 배치하겠습니다.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각각의 폰트와 디자인 원고에 맞는 크기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원고에 제시된 모든 텍스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텍스트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켰다가 꺼서 디자인 원고와 맞게 작업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그리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톤 플랫턴 메뉴를 선택하고 파일, 세이브 애즈 메뉴를 클릭하여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파일 형식은 JPG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겠습니다.